그렇죠. 메인 이벤터들이 빠진 거니까요. 네. 자, 이제 전찬미 선수의 국내 복귀 무대 스기야마와의 국제전 경기 만나보시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방금 전 상황으로 좀 분위기가 다운이 됐었는데 스기야마가 활짝 웃으면서 등장하고 있네요. 네, 스기야마 시즈카 선수는 일본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선수죠. 네. 더군다나 남편인 나카무라 케이타로 선수가 UFC에 두 번이나 오퍼를 받고 출전을 하면서 지금 활약 중에 있습니다. 아, 부부 파이터예요. 네, 맞습니다. 네네. 스기야마 선수는 일본 내에서도 굉장히 얼굴이 예쁘고 실력이 좋은 선수로서 매스컴에도 많이 좀 보여줬고요. 국내 UFC 파이터죠. 김지현 선수와도 자웅을 겨룬 그런 이력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주엘이나 딥드림 무대에서 활동을 했었고 또 출산과 육아로 잠시 격투를 쉬기도 했었습니다만 복귀해서 또 파이팅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근성 있는 또 선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전찬미 선수와의 경기가 예정돼 있는데 사실은 전찬미가 개최 오버가 되면서 파이트머니 50% 삭감이 됐고 스기야마에게 더해지게 됐습니다. 게다가 라운드당 이 감점도 전찬미 선수가 감수하고 있기 때문에 스기야마 입장에서는 뭐 어떻게 보면 좀 유리한 대결을 펼칠 수도 있고요. 케이지 안으로 입장하고 있는 스기야마 선수. 한국에서는 이제 처음 모습을 보인다고 합니다. 23전의 파이터인데 개최에서 우리말로 인사를 했어요. 네, 사실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인기를 출전은 전찬미 선수입니다. 2015년 해성같이 나타나서 10대 나이에 5연승을 거뒀고 이후 UFC까지 진출했다가 국내로 복귀하게 됐습니다. 세컨으로는 아까 보여줬던 그 팀메이트 양성훈 감독하고요. 지금 마스크를 쓰고 있는 함서희 선수죠. 네. 전 세계 아톱크 랭킹 1위입니다. 대한민국의 자랑입니다. 전 세계 랭킹 1위에 함서희 선수가 함께 등장했습니다. 그렇죠. 그만큼 이 전찬미 선수가 또 좋은 환경에서 국내 무대 또 활약을 할 상황이 만들어졌는데 글쎄 이번 대회 준비도 좀 숱하지가 않았어요. 네, 아무래도 그 체중 감량하는 그 기간 동안에 체중이 본인이 생각하고 준비했던 것처럼 잘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은 굉장히 좋지 못한 컨디션일 거라는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개최 실패하면 선수들이 정말 그 컨디션 관리 어려움을 겪었다라는 또 이야기가 되니까. 네, 그렇죠. 선수들은 시합을 놔두고 정말 두 번 싸운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개최량 한 번 그리고 시합 한 번입니다. 그 개최량에 임하는 모습은 누구나 진지하고 진실됐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개최량에 오버하는 순간은 아마 본인이 가장 슬펐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스기야마와 전찬미의 맞대결입니다. 나이는 스기야마 선수가 많고 심장 조건은 비슷합니다. 전적 풍부한 스기야마, 국내 복귀 전 전찬미. 아, 남편인 나카무라 케이타로의 시그니처 포즈입니다. 부부가 이런 모습 보여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네.
국내 UFC 리그 중에 최연소로 입성을 했었던 전찬미 선수죠. 그렇죠. 이희진 심판이십니다. 전찬미 선수는 대체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네, 더블G에는 지금 양동희, 임현규, 전찬미 UFC에서 활동했던 선수들이 3명이나 지금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굉장히 화려한 카드들이죠. 네, 맞습니다. 네, 거기에 또 추가로 계속해서 유명 선수를 좀 영입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국제전이 국내 주최사에서 이렇게 많은 대회가 별로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지금 매경기 국제전이고, 특히 오늘 그 앞서 하위 리그 경기들에서는 일본 선수들 상대로 국내 선수들이 잘해줬거든요. 네. 아, 10년 전만 하더라도 저희가 그 우리나라 선수들은 일본 선수들의 격투 그 수준을 좀 못 미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요. 지금은 네. 우리나라가 좀 선도하고 있지 않나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자, 전찬미 심판으로는 지금 이희진 심판이 보여주고 있고요. 네. 국내 여자 심판 중에 가장 좀 베테랑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군요. 자, 컨디션은 그간 좋지 않았지만 전찬미 또 라운드당 감점도 있지만 오늘 좋은 파이팅 기대합니다.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차분한 모습으로 플레이를 하거든요. 아직 23세예요. 네. 전찬미. 자, 관록의 스기야마 앞선 싸움 패기의 전찬미입니다. 킥 높게 되받는 전찬미. 일단 전찬미 선수는 그 입식 전적도 있고요. 아무래도 경력이 오래됐기 때문에 사우스포 상황에서의 리드를 잘 하거든요. 앞손을 계속 가볍게 던져주고 오른손과 오른발을 딱 준비해놓고 있습니다. 네. 살짝 들이치는 장면이었는데, 자, 케이지로 가서 디펜스를 하는 거죠. 허리 잡고 스기야마 가슴 붙입니다. 일단 상대를 좀 쓰러뜨려 보려 하는데, 자, 만만치 않죠. 정찬미 다리 서로 걸고요. 무릎 써주는 스기야마입니다. 아, 머리 위치 좋습니다. 정찬미 선수가 머리 위치 잘 바꿔냈어요. 다시 한번 허리 껴서 스기야마 전찬미를 쓰러뜨립니다. 자, UFC에서 보여줬던 전찬미 선수의 모습은 그라운드에서 조금 좀 약세를 보였었거든요. 그 네. 부분을 아마 스기야마 선수가 공략을 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상위 포지션에 일단 스기야마가 올라있고 전찬미 돌려있습니다. 아직 1라운드 시간 많은데요. 자, 땀이 나지 않는 상황이라 조금 위험할 수 있는데요. 네. 자, 중심 이동 스기야마 하고 있습니다. 아, 전찬미 좀 좋지 않은 포지션입니다. 다시 가슴 붙이면서 전찬미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고, 바로 옆에 케이지가 있어서 공간도 지금 협소해요. 네. 일단 본인 코너 옆에 있긴 하지만 스기야마 선수가 상위 포지션에서 컨트롤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 스텝이 네. 굉장히 힘들어 보입니다. 지금 골반 쪽으로 중심을 두고 계속 압박을 해나가고 있고요. 완전히 네. 올라탄 상태에서 스기야마. 네, 일단 다리 훅부터 빼고 나서 이 스텝을 시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팔까지 지금 제압당하고 있는 전찬미인데요. 네,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무래도 개최당 실패하면서 컨디션이 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네. 과거에 전찬미 선수가 보여줬던 그런 파워풀한 모습은 아직은 볼 수가 없습니다. 일단, 자, 일단 양성호 감독이 계속 코칭을 해나가고 있고요. 아, 몸을 옆으로 틀려고 하고 있는데 예의치가 않습니다. 1분 40여 초. 자, 쉽지 않습니다. 전찬미. 아, 여성 플라이크 대결. 다리 튕기는 전찬미. 그러나 자, 일단 하프가드부터 가져가려고 해야죠. 네. 자, 면쪽에 움직여야 아, 됩니다. 심판 보고 있어요. 네. 여러 차례 허용하는 전찬미입니다. 스기야마 백으로 돌아가면서 일어나는 전찬미. 아, 다행히 초크가 걸리진 않았습니다. 네. 아, 스기야마 선수 아직까지 유리한 포지션. 네, 스탬블에서 아, 또 뒤집어 내렸네요. 스기야마. 스기야마 딱 끝내 사이드로 빠져나옵니다. 하프. 이 가냘픈 몸에 비해서 중심 이동이 정말 좋네요. 네, 일단 본인의 발끝에서 골반까지의 컨트롤이 굉장히 좋고요. 네. 확실하게 코어가 잡은 상태로 상체를 압박해주고 있기 때문에 방금 전처럼 뒤집어내는 스윕 또한 굉장히 순조롭게 이뤄냈습니다. 네.
승희야마가 뭐 좋은 레벨의 선수라는 걸 어쨌든 확인할 수 있는 자리고요. 네. 아쉬운 건 전찬미가 평소 기량이 안 나오고 있어요. 네. 아, 이 그라운드 하위 포지션에서 방어가 그렇게 나쁜 선수는 아니었었는데 지금 체력적으로는 힘든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나. 좀 컨디션이 안 좋아 보이는 모습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2017년 UFN 이제 117 무대에서 콘로슈리전 평정패 이후에 좀 UFC 단체와의 의사소통 문제가 있었고 전찬미가 국내로 이제 U턴을 했는데요. 오늘 복귀전 펼치고 있습니다. 머리 움직이고. 자, 스기야마. 일단은 스기야마 선수가 계속 압박을 해나가고 있는데요. 네. 자, 가드를 채우고 있습니다. 자, 밀어내고. 아, 눌러놓는데요. 전찬미 저항하고 있습니다. 그라운드 상황에서 스기야마 선수가 굉장히 노련해요. 1라운드. 전찬미 선수가 하위 포지션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는데 일단 라운드가 마무리됐습니다. 사실 이렇게 서로가 힘겨루기를 많이 하는 스크램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요. 원했던 쪽이 어느 쪽이냐에 따라서 체력적인 소모가 굉장히 좀 다릅니다. 네. 스기야마 선수는 본인이 원했던 그립 그리고 본인의 체중을 이용해서 상대방을 압박했기 때문에 힘을 좀 덜 쓰고 1라운드를 보냈다라고 좀 표현할 수 있겠고요. 전찬미 선수는 본인이 원하지 않았던 상황에서 계속 불리하게 움직였었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좀 좋지 못한 1라운드를 보냈습니다. 네. 사실 대부분의 여성 선수들은 베이스가 입식 타격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레슬러들이 뭐 없기 때문에. 근데 그러면서도 이렇게 그라운드에서 중심이 더 잘해내는 선수가 많지 않은데. 네, 일본은 아무래도 그 주짓수라고 표현하기보다는 그래플링이죠. 뭐 유도, 네. 레슬링, 그리고 캐치 레슬링, 뭐 주짓수 이런 것들이 혼합이 돼서 많은 좀 그런 접연이 확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여성 파이터들이 이런 웰라운드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 전찬미 선수가 조금은 생각을 하고 풀어가야 되겠습니다. 스기야마가 한 번 상위로 올라가니까 포지션을 잃지 않았어요. 1라운드입니다. 일단 전찬미 선수가 파워가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본인 골반을 이용해서 전찬미 선수의 골반을 무겁게 만들었어요. 양 무릎을 벌려서 무게중심을 아래로 깔고 상대방이 아예 몸부림치지 못하게 압박을 해나갔습니다. 네. 전찬미 선수는 다시 페이지 쪽으로 돌아가서 방어를 하려고 해야죠. 네, 페이지 이용해서 방어를 해야 됩니다. 스기야마 무릎. 전찬미 밀어내려 합니다만. 야, 스기야마 붙이고 들어오네요. 그렇죠. 턱 밀어내야죠. 네. 지금 빠져나오는 장면 좋았습니다. 네, 양성훈 감독의 작전대로 지금 턱을 밀어내면서 잘 방어해냈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썼으면 좋겠고. 네, 일단 다리를 내기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왜냐면 스기야마의 타이밍이 워낙에 좋기 때문에 그렇죠. 그 순간 테이크다운을 노릴 수 있거든요. 랜선. 그렇죠. 앞서 오늘 부지런히 내고 오른손 카운터를 준비해야 됩니다. 다시. 자, 머리를 밀어내야죠. 스기야마. 자, 버티는 전찬미입니다. 자, 머리부터 밀어내면서 방어해내야 됩니다. 전찬미. 네, 전찬미 빠져나오려 하는데 다시 한번. 자, 머리를 잘 주지 않고 있는데요. 전찬미 선수의 왼쪽 팔꿈치가 오히려 그립 안으로 들어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케이지에 가서 좀 버텨내야죠. 자, 이번 잘 버텼습니다. 자, 손목 그립부터 뜯어내고 다시 방어해야 됩니다. 마주 봐야 됩니다. 전찬미. 네. 2라운드에서는 일단은 끌려가지 않고 있는 전찬미. 그렇죠. 그립 뜯어내야 됩니다. 그립 뜯어내야 돼요. 그립이 먼저입니다. 좋죠. 팔 열었어요. 전찬미. 자, 오른손 언덕 잡으려고 해야죠. 전찬미. 네, 몸 돌리는 그렇죠. 방어해놨습니다. 자, 고개 들어서 디펜스 해야 됩니다. 방어해야 됩니다. 자, 왼손 있어야 디펜스인데 왼손. 무릎 쓰는 스기야마. 전찬미. 자, 일단 머리 위치 나쁘지 않습니다. 전찬미 케이 쪽으로 밀어붙입니다. 머리 살짝. 네, 다시 벌리고 있는 전찬미. 이 스기야마 선수는 확실한 자기 플레이가 있어요. 전찬미 선수가 빨리 그걸 오른손으로 깨 부셔야 됩니다. 스기야마 전찬미. 지금 스기야마가 전찬미 선수의 왼쪽으로 계속 돌면서 앞발 쪽을 공략해서 테이크다운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아, 잽 좋았죠.
다시 태클 프렛. 기가 막힌 타이밍인데요. 자, 넘겨냈습니다. 그런데 야, 이 스키야마 더 상위 올라오네요. 자, 좋지 않은데요. 네, 케이지 쪽으로 전찬미 밀려나 있습니다. 자, 전찬미 선수가 등을 대고 앉아서 지금 디펜스 하려고 했었는데요. 그때 네. 상황에 상체 압박을 더 하면서 완벽하게 제압을 해냈습니다. 스키야마 사이드 일단 다리 잡아주고 있는 전찬미입니다. 캐디 쪽으로 자 다시 한번 네 일어나죠 전찬미. 일어났는데요 전찬미. 일단 양쪽 더그룩 잡아냈습니다. 네. 자 스기야마 케이지로 몰고 가겠죠. 자 1라운드에 비해서 대응을 잘 해내고 있습니다. 다시 태클 시도 버텨내는 전찬미. 자 더블 언더옥 스기야마 무릎 쓰는 스기야마입니다. 스기야마 대단합니다. 네 끌어내리고 있어요. 자 다시 아래쪽으로 훅을 잡고 있습니다. 스기야마 아직까지는 허리 제압하고 있고요. 다리 교차시키고 있는 전참입니다. 전참이 선수는 조금 더 체중을 좀 낮춰서 방어를 해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 일단 포지션은 바꿔놨습니다. 지금 어깨 포지션 좋고요. 짧은 거리 벗어난 전찬미. 40초 남아있는 2라운드 원투 좋았습니다. 자, 양성호 감독이 무릎을 주문했습니다. 전찬미 들었다라는 사인 보냈고요. 스기야마 스기야마 뒤쪽으로 스기야마 입이 아까보다 많이 벌어져 있어요. 자, 무릎 쓰고 있습니다. 하나 전찬미가 밀어붙이고 조금씩 공세에 나서고 있는 전찬미. 2라운드 시간 얼마 없습니다. 자, 스기야마는 계속 빠지는 움직임이고 다시 태클 시도 다 쓰러뜨리면서 2라운드 마무리 짓는 두 선수입니다. 자, 1라운드에 비해서는 대응이 그래도 조금은 좋아지고 있는 전찬미인데 아직은 주도권은 스기야마에게 있습니다. 전찬미 이제 파이널 라운드로 가겠고요. 그렇죠. 주먹을 내면 타격을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일단 스기야마 선수의 태클 타이밍이 너무나 좋고요. 네. 전찬미 선수가 방어를 해내더라도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어떤 다리 기술이라든지 가슴을 붙이는 그런 암박들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전찬미 선수의 방어가 좀 잘 먹히지 않고 있습니다. 거의 뭐 레슬러 배워진 스기야마는 파워가 뭐 대단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야, 이 태클도 수준급이고요. 네, 일단 그 스탠딩 상황에서 앞발을 먹는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스기야마 선수가 전찬미 선수의 왼쪽으로 돌아가면서 펀치에는 맞지 않는 각도에 좋은 타이밍에 지금 태클을 성공시키고 있거든요. 전찬미가 그런 의미에서도 왼손을 좀 더 잘 썼으면 좋겠는데 네, 왼발을 열어주면서 본인의 오른 무릎으로 상대방의 가슴이나 얼굴을 좀 노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도 오른쪽으로 돌고 있죠. 자 지금 방어 좋았어요. 킥 캐치 이후에 펀치 타면서 전참이 좋습니다. 시도 자 파이널 라운드는 확실히 움직임 좋아지고 있는 전찬미. 옆으로 빠지는 스기야마. 전찬미 슬립성이었습니다. 자 전찬미 선수 압박하고 있죠. 네. 자 조금씩 태클을 막아내고 있습니다. 좀 보시면 스기야마 선수는 본인의 태클이 실패로 돌아가더라도요 계속적으로 공격을 해나가고 있어요. 지금 스기야마 선수는 아주 부지런하게 정석적으로 상대방의 앞발을 먹어가면서 계속 공격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노골적으로 전찬미의 왼쪽으로 돌아가는 움직임인데 전찬미 왼손 넣으면서 접근합니다. 뒤로 빠지는 스기야마. 자 무릎 준비하죠. 밀어붙이는데 대응이 되고 있습니다. 전찬미 저런 애매한 거리에서 무릎을 올려줌으로써 상대방의 공격도 무용지물로 만들고요. 그리고 네. 방어까지 해내는 그런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기야마 팔리 잡아주면서
네, 케이지까지 밀어붙인 스기야마입니다. 전찬미 몸을 돌리면서 포지션 바꿨습니다. 아, 스기야마 굉장히 꾸준하게 공격을 잘해주고 있고요. 상대를 밀어보려 하는데 스기야마 떨어지지 않아요. 쇼펀치 넣고 빠집니다. 굉장히 먼 거리에서 그리고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서 본인이 유리한 상황에서만 공격을 잘 해나가고 있습니다. 네. 전찬미 호흡하면서 2분 40초 남았습니다. 자, 조금 더 적극적인 파이팅을 주문하는 심판이고요. 전찬미 시도 쓰러뜨립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1차 태클 그리고 혹시 이제 실패로 돌아가거나 성공을 못한 상황이면 저렇게 다리 기술을 이용해서 상대방을 완벽하게 테이크다운 시키거든요. 네. 아무도 오랜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플레이인 것 같습니다. 전혀 어색하지 않아요. 스기야마카 사이드까지 지금 상대를 제압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3라운드다 보니까 주심인 이지 심판이 조금 더 적극적인 움직임을 원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아, 전찬미 밑에 좀 깔려있는데 빠져나올 기회가 있을지요. 1분 40여 초 파이널 라운드입니다. 자, 스기야마가 지금 전찬미 선수의 팔을 하나씩 압박을 해나가고 있거든요. 네. 반대 쪽에 펀치 넣고 있습니다. 아, 심판 지켜보고 있습니다. 몸을 돌리면서 전찬미 공세는 다소 피해냈습니다만, 자, 일단 불리한 포지션에서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요. 자, 전찬미가 스기야마 다리 걸어주면서 몸 일으키려 합니다. 1분 10초. 일단 스기야마 선수가 그래플링 개념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요. 전찬미 선수가 하려고 하는 공격을 미리 대비를 하고 있어요. 네. 아, 개인적으로는 일본 선수 지금 제가 본 여성 선수들 중에 그라운드가 가장 좋아요. 네, 스기야마 선수는 일본 내에서도 웰라운드적인 네. 플레이를 보여준 선수로서 굉장히 유명합니다. 40여 초고요. 자, 전찬미 시간 많지 않습니다. 사실 전찬미에게는 승리보다도 국내 팬들에게 돌아왔음을 좀 알리는 무대거든요. 30초가 채 남지 않았습니다. 자, 준비해왔던 것 하나 보여주고 가야죠. 전찬미 야, 고개 숙일 때 킥 타이밍 좋았습니다. 접근하는 전찬미 그러나 태클 시도 막아냈습니다. 스키야마 네, 쓰러지지 않고 신체의 밸런스가 굉장히 좋아요. 하체 쪽의 공격도 전혀 당하지 않습니다. 스기야마 경기 마무리됐습니다. 기본적으로 스기야마가 좋은 선수라는 칭찬은 분명히 해두고요. 전찬미 선수가 국내 복귀에서 오늘 첫 선을 보였는데 앞으로 이제 조금 더 좋은 모습 계속해서 보여주길 기대합니다. 전찬미 선수가 UFC까지 경험하기는 했지만요, 이미 오래전부터 스기야마 선수는 일본 무대를 주 무대로 하면서 굉장히 많은 시합을 해왔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경기 승패를 떠나서 전찬미 선수가 많이 좀 배울 수 있었던 그런 시합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판정까지 가게 됐습니다. 라운드는 이미 감점이 개최 오버로 인해서 정해져 있는 전찬미이기 때문에 사실 승부는 쉽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좀 더 좋은 컨디션으로 다음 대회도 기대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경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심 이정수 블루, 배심 김승훈 블루, 배심 하구철 블루. 심판 판정 3-0으로 블루 코너 스기야마 시즈카 선수 승리하였습니다. 네, 스기야마 시즈카 선수인데 나카무라 케이타로의 시그니처 포즈를 보여줬습니다.
남편하고 금슬도 좋았고 스기야마 선수가 좋은 파이터예요. 네, 그렇죠. 네. 두 부부가 굉장히 훌륭한 파이터입니다. 그렇습니다. 나카무라 케이타로 선수는 일본 내에서도 그렇고 세계적으로 네. 굉장히 유명한 선수거든요. 다만 흑역사가 하나 있다라고 하면 팀마 초에 김장용 선수한테 케어패를 당했다는 거. 그게 이제 그 선수한테 굉장히 큰 어떤 패배였었죠. 그렇군요. 저희는 이제 당연히 우리나라 전찬민 선수를 응원하는 입장이지만 네 맞습니다. 격투를 사랑하시는 팬들이라면 또 좋은 파이터에게 박수를 보내줄 수 있는 거니까요. 네 그렇죠. 그리고 네. 전찬민 선수 아직 젊고 앞으로도 나아갈 길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 어떤 그 개최 실패라든지 시합 패배라든지를 교훈 삼아서 더 좋은 파이터로서 성장하기를 기대해봅니다. 네. 자 이제 오늘의 메인 이벤트 잠시 뒤 양동희 선수의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